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어원입니다. 똑같죠? 아,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막내딸은 막 손흥민 똑같다고 막 그렇게 해주던데. 내일은 5월 5일. 무슨 날이죠? 네, 그렇죠. 사비 자연어원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.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제가 며칠 전 영상을 찍고 나서 좀그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3만 개 접목을 했는데 막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아, 3만 개다 성공하셨냐고. 3만 개 전부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. 위치타하고 블루 헤븐은 100% 접목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솔프레아는 좀 일찍 시작한 것도 있고 대목이 좀 작았어요. 그래서 이제 좀접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요. 한70%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, 제가 엊그저께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전복 1%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시기, 그다음에 습도, 차광, 무관심입니다. 그 시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중부지방 구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달에서 3월달이 적정한 것 같아요. 그때 1월달 진짜 추웠거든요. 막 난로 펴놓고 했어요. 난로 펴놓고 했는데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얘네들한테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뒤늦게 블루 헤븐하고 물론 설프레아도 했지만 뒤늦게 블루 헤븐하고 위지스타를 했는데 걔네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. 물론 걔네들은 대목도 좀더 컸죠. 그래서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. 두 번째로는 습도입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1%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 적절한 차광입니다. 여기 저희 하우스 내부를 보시면 저맨외그 바깥쪽으로 차광이 돼 있습니다.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창기 때 처음에 썰프레를 시작을 했거든요. 썰프레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그좀 추우니까 차광을 안 했어요. 안 하고 조금 오므려 왔죠. 차광을 안 하는 상태에서 썰프레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좌측, 그 다음 가운데 오른쪽 있잖아요. 또 성공률이 또 틀려요. 이 좌측보다도 이 가운데하고 이쪽 이 활착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런 이유인 즉슨, 우리 농원에서는 이쪽이 동쪽이고요. 이쪽이 서쪽입니다.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, 여기 있는 애들이 해를 많이 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광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아서 저 확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습도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관심. 이 무관심이 뭐냐면요, 접목을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터널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근데 막 궁금한 거예요. 이게 붙었나 안 붙었나 이렇게 집게를 열어서 닫아서 열어서 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대부분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다 죽어요.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정말 이게 접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으면 5월달이 되면 한 4월 중순에서 5월달이 되면 다 표시가 나요. 안된 것들은 보시면 정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은 것도 이렇게 대목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할 때부터도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것들이 될까 싶기도 했는데, 물론 안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색깔의 본연의 색깔이 안 나오는 거죠. 이런 것도 다 죽은 거예요. 이런 거다 실패한 거고. 성공한 것들은 지금쯤이면, 썰프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. 보이시죠? 이렇게.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접목해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라면서요. 예시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나눔을 하니까 가정으로 할게요. 그럼 가정 이행시를
지금 이 영상 댓글에 넣어주시면 제가 추천번호를 드릴 겁니다. 그럼 추천번호를 다음 주 정도에서 제가 추첨을 해서 나눔을 발송을 해드릴게요. 10명께 드릴게요. 아무튼 여러분들 그 가정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과 함께 자녀분들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